국토교통부의 행복주택 건립 공모 사업에 안동 씨가 선정돼 350세대 규모의 건립비 300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행복주택 사업은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 대학생들을 위한 주거 마련 정책으로 안동 씨는 공공실버주택과 행복주택을 같은 부지 내에 건립할 예정입니다. 동일 부지에 건립되면 고령자와 젊은 계층이 함께 사는 주거공간이 조성되면서 활력 넘치는 지역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